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장두식 작가입니다. 우리 그 유튜브 시리즈 네번 한다고 그랬습니다. 지금 이 시간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. 그 내용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과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예, 요즘에 뭐 TV 시청보다는 이제 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예, TV는 이제 집에서 보는 거겠지만은 뭐 걸어다니면서 어디 야외에서도 볼수 있는 게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유튜브 영상입니다. 유튜브 영상을 지금 많이 보는 분들이 늘었습니다. 그러면 저도 유튜버를 찍어서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만은,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그 1년 반 정도는 제가 구독자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 영상이 없어졌습니다. 그러고 나서 또 코로나를 한 2년 반또 겪었습니다. 예,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유튜브 활동을 한 지는 또,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, 구독자 수는 한 1200명 가까이 되고 있고, 시청 시간은, 제 생각에 맞는다면은 한 내년 초면은, 그 필요한 4000 시간을 충족할 수 있을 거리라고, 믿고 있습니다. 근데,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편집도 어려워서 예, 뭐 편집으로 그냥 올린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중요한 내용은 그냥 올리기가 좀 아까워서 제가 아들한테는 이제 뭐 자막 처리라든지 편집 부분은 또 부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우 촌스럽습니다. 제 영상에 보면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.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영상은 뭐 여러 자막이 들어가면서도 이 컬러로 만들어 놓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변화가 무쌍한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찍은 영상을 자막 처리를 안 하고 올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있는 그대로 올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그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가지고 이왕이면은 보기 좋고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편집을 또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씩 배워가지고 발전이 있게 되면은 또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주위에 귀찮도록 또 물어보는 용기도 또 필요합니다.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젊어서 사용을 안 했던 제품이다 보니까는 많이 버벅거립니다.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에 대한 그 과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가지고 올리다 보면은 내가 배운 거는 이제 능숙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, 뭐 건강이 지켜지는 데까지는 유튜브 활동도 계속하고 또 이게 운이 좋아서 뭐 모든 조건을 완성시켜서 뭐그 구글, 미국에 있는 구글 회사에서 얼마라도 이렇게 보내주면은 사실 그 아주 그큰 돈이면서도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할수 있고요. 예, 제가 지금 70살에 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구독자 1,000명 올리는데 굉장히 뭐 쉽진 않지만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전을 하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하십시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. 그래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실천하신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. 예, 잘 들으셨다면은 또 구독과
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, 네 번에 걸쳐서 한 유튜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